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원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돌아온 힙터뷰예요. 선생님의 약간 이 발자취를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구독자들한테 미리 질문도 받고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것들을 같이 대답 들으면서 스쿼트를 하려고 해요. 선생님이 60kg를 쥐고 스쿼트를 100개까지 해보셨다 하셨어요. 근데 이 질문이 끝날 때까지 스쿼트를 할 예정이에요. 자, 그러면은 스쿼트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같이. 네, 제가 약간 이 어느 정도 속도는 가져가 드릴 거고 선생님은 뭐 하프 스쿼트, 풀 스쿼트 원하시는 대로 깊이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제 하체 트레이닝 하셨다 했잖아요. 네, 어제는 이 스쿼트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다행히. 오, 다행이다. 그럼 평소에 유산소도 하세요? 그럼요, 많이 하죠. 오, 매일 하시나요? 매일 하려고 해요. 오. 시합 없을 때는 1시간, 시합 있을 때는 한 2시간, 2시간 반. 저는 선생님을 모시면서 선수 강경원이 아니라 그냥 사람 강경원이 궁금했어요. 네네. 강경원입니다. 선생님이 그런 살아온 어린 시절 얘기부터 인간 강경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아, 우선은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좋아했고요. 네,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초등학교 전부터 운동을 좋아했었고요. 운동을 좋아해서 그냥 네. 많이 했었어요. 오. 네. 그러다가 이제 선수하는 체육관을 우연히 가서 네. 이제 선배들 시합 나는 거 보고 물어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합 뛰어보고 그다음에 목표가 하나씩 생겼죠. 오. 첫 번째는 대학 가는 거. 네. 대학 들어간 다음에 이제 시합팀 가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누구나 꿈꾸고 있는 그때 미스터 코리아. 네. 된 다음에 약간 2년 슬럼프 있었고. 네. 슬럼프도 혹시 몇 살 때 겪으셨어요? 28, 29살 때요. 그리고 이제 부산 아시안 게임 때문에 이제 합숙하면서 슬럼프 극복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하는 법이라든지 운동 방법이 이제 정립돼가지고. 네. 또 새로운 목표가 이제 전국체전 때 갑자기 연봉이 네. 많이 이제 받게 돼서. 오. 이제 그거를 유지하려고. 15번이나. 네, 그렇죠. 연구로. 꾸준히 열심히 했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인간 강경원이 궁금한데 지금 강경원님이셨거든요? 강경원입니다. 평소 성격은 어때요? 운동을 덜어낸 그냥 평소? 그냥 인생 자체가 운동을 해가지고 네.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오. 네. 선생님 약간 내향적이세요? 뭐 외향적이세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시는지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걸 좋아하시는지? 아,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럼 아이시겠다. 네네. 그러면 약간 딱 꽂히면 그냥 그대로 일을 직진하시는지 아니면 오감의 경험에 의존을 하면서 현실적인 게 좀 더 강하신지 성향이? 아, 현실적인 게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감성적이세요? 약간 이성적이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일과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좀 흔들린다든지 아니면은 일을 할 때만큼은 딱 굳건하게. 네. 아까 직설적이라고 하셔서 운동이 먼저였어요. 항상? 네, 항상 운동이 먼저예요. 지금은 좀 바뀌고 있어요. 좀 자유로운 영혼이세요? 아니면 항상 계획주의적이세요? 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계획하지 않아요. 그럼 ISTP 정도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경원입니다. 미국에서 잠깐 한 열흘도 안 되게 오셨잖아요. 네. 근데 뉴저지의 생활 그리고 어떻게 미국에 가셨는지 미국의 삶이 어떤지도 가볍게 들려주실 수 있나요? 네. 우선은 25살에 제가 처음에 네. 상비군으로 미국 하와이에 간 다음에 네. 아, 미국에서 운동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생각은 많이 있었는데 네. 환경적으로 그게 여건이 안 됐었는데 네. 이제는 정체전을 뛰면서 15번 1등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새로운 목표가 필요해서 네. 이제 우연히 계속 다른 시합을 찾다 보니까 네. 아놀드 클래식이라는 시합을 네. 준비하게 됐어요. 아, 자연스럽게 미국을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전부터 이제 미국에서 네. 살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기회가 없었는데 계속 꿈을 꾸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이민을 해서 살려면 그만큼 적응 기간이 무조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뭐든지요. 운동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네. 처음에 가서는 힘들었던 게 네. 비자였는데 네. 당연히 한국에선 태어났으니까 네. 시민권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용도 그렇고 뭐든지 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이민자다 보니까 네. 첫 번째 비자 네. 그리고 신용 네. 신용이 없으니까 다 막혔어요. 맞아요. 어쨌거나 지금은 너무 만족스럽게 살고 계신 거죠? 네. 이제 코로, 네.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잖아요. 네. 선생님의 하루 훈련량, 운동 강도, 시간, 식단 전체적으로 훅 훑어줄 수 있나요? 정말 네. 가볍게. 아 우선은 지금도 하루에 기본적으로 3시간에서 4시간 하고 와, 있고요. 3시간, 4시간이라니. 네. 9시부터 12시까지 와. PT 겸해서 파트너십으로 네. 항상 그 시간은 빼놓고 있어요. 와, 운동 강도는 어떻게 되죠? 운동은 그냥 시합 때처럼 네. 뭐 슈퍼세트라든지 뭐 네. 컴파운드나 이런 거 다 빼고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만 하고 있어요. 항상 기본에 충실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 기본에 충실한 게 선생님의 컨디션 관리 비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일관성. 네.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컨디션이 떨어질 때는 어떡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컨디션을 떨어지는 날이 없어요? 왜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운동이 먼저니까 네. 운동을 네. 하기 위해서 이게 뭐 사회생활 많이 안 하죠. 그럼 일단 네. 여기서 잠시 우리 헬린이들의 질문을 가볍게 네네네. 림밀섭, 보통 체지방을 늘린다고 하죠? 네. 그때 추천하는 식단 운동법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꼽자면 클린한 음식 먹고 네. 클린한 음식이 보디빌딩 식 네. 먹고 운동 많이 하시라고. 정말 기본이 네. 충실한 답변이었어요. 네. 그러면 헬린이 기준으로 휴식 없이 매일 운동을 하는 것과 휴식을 주면서 운동하는 것 둘 중에는 무엇을 더 추천하세요?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15분만 하게 되면 매일 해줘도 상관없는데 1시간씩 해주면 매일 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회복 능력에 따라서 그거는 결정해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운동을 하지 않는 날에도 프로틴을 먹어야 되냐고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먹으면 좋죠.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단백질이 섭취하는 게 부족해요. 그쵸. 의도하고 네. 신경 쓰지 않으면 단백질 섭취를 놓칠 수 있는 경향이 많아서 네. 의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원래 선생님 컨디션 안 좋은 날 루틴이 있다면 여쭤보려 했는데 컨디션 안 좋은 날이 없으신 것 같아서 컨디션 안 좋으면 쉬신다는 거죠? 아니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또 하시나요? 그렇죠. 와우. 약간 강도만 달라지는 네. 거죠. 그러니까 중량을 들면 네.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냥 운동 종목은 다 똑같아요. 중량만 좀 네. 낮아지는 것뿐이죠. 그러면 중량을 높이면 자세가 흔들리는 분들이 있고 네. 중량을 낮추면 자극이 덜 오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둘 중에서 어떻게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저는 중요한 건 자극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극. 근데 사람들이 중량이냐 자극이냐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둘 다 잘해야지 몸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자극인 것 같아요. 자극? 그럼 네. 무게를 살짝 높여서 자극이 온다면 그거를 선택하는 게 나쁘지 않다? 아 그렇죠. 오. 근데 자세가 안 좋은데 굳이 네. 중량을 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부채 좀 예, 아 괜찮아요. 옆에 있어요, 스쿼트. 아 예. 와, 300개 그냥 하셨어요. 아 그래? 아니 그거 계속 하셔도 돼요. 아, 그래. 강경원입니다. 지금 즉석에서 네. 헬린이들을 위한 헬스장에서 전신 프로그램 딱 운동 그런 순서 한 네다섯 가지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전신운동이요? 전신운동. 헬스장에서 헬린이들이 막 뭐 할지 모르겠대요. 그런 날. 한 5세트씩 네. 각 부위 하나씩만 딱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해주세요. 우선은 가슴은 벤치프레스. 가슴 벤치. 어깨는 뭐 밀리터리나 비하인드. 네. 그다음에 하체는 뭐 스쿼트. 네. 아니면 뭐 백은 등 같은 경우 턱걸이. 턱걸이. 아니면 랩풀다운. 랩풀다운.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팔 같은 경우는 뭐 바벨컬이나 네. 케이블 푸시다운 이런 거? 제일 예, 예. 유명하고 제, 기초적인 예, 예. 것들을 그런 거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거는 좀 드리기 죄송한 질문인데 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아셨죠? 누가 술 먹고 몸 만든다는데 다 그거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맛있는 거 먹고 어떻게 몸을 만들어요? 그렇죠. 술 먹으면 다 또 내장 지방으로 다 가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네. 좀 요즘에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운동도 막 트렌드가 있다 그러고 네네. 문화적으로 계속 뭔가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일관성을 강조하시는 선생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웨이트, 이 네. 보디빌딩에서 변하지 않는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본 운동 같습니다. 기본 운동? 네, 제가 책을 낸 이유도 네. 백투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돼 있는 날 응용이 네.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그렇고 공부도 네. 그렇고 기본이 돼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되면 발전될 수 없으니까 디벨롭도 못할 것 같아요. 영어로 말하면. 그러면 이번에 책이 출간하시고 반응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후속작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번에. 너무 고생하신 거 아니에요? 아, 뭐 제가 주변에서 많이 정리를 해줘가지고 네. 쓴 건데 아, 정리하기에 좀 힘들어요, 힘들었죠. 운동하는 사람들. 패스 네, 쓰는 거 힘들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말을 흐리셨어요. 네. 아무도 몰라요.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분 기대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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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면 네. 다이어트 정책이라든지 네. 식단 강박. 요즘에 강박이 되게 문제예요. 멘탈적으로 약해지는 거. 부상이 있거나 슬럼프가 오는 경우도 그렇고 그런 멘탈이 무너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한테 최강 멘탈을 갖고 계신 고수님이 한마디 해주세요. 아, 무조건 음식은 단순해야 된다. 단순하게. 네. 뭘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무조건 운동도 단순하게. 네. 슬럼프가 올수록 더 단순하게. 슬럼프에서도 백투베이직이 적용이 되는 거네요. 당연하죠. 네, 단순한 게 좋아요. 띵온이요, 띵온. 네네. 마지막으로 두 질문을 네.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피트니스 영역에서 이미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데 네. 강경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그냥 웃으면서? 말 그대로 제가 글귀를 썼지만 네. 그냥 성실한 사람? 이 운동하면 아, 이 꾸준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네. 그렇게 꾸준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꾸준한. 심으뜸도 맨날 꾸준한. 그게 제일 중요하고 네. 쉬운 거 같으면 제일 힘든 거죠. 제일 어려워요, 진짜. 진짜로 어려워요.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누구나 하지 못하는 게 꾸준하고 성실함을 유지하는 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게 제일 힘들어요. 쉬운 그래. 거 같으면서도. 그러면 끝으로 네. 강경원에게 운동이란?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살면서. 오, 이미 네, 존재 자체가. 네, 인생을 운동하면서 많이 변화도 됐고 네. 또 자신감도 찾게 됐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같아요, 운동은요. 너무 멋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네. 선생님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한테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제가 책을 냈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고맙다 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누구나 다 부족한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팬들도 그거를 좋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네, 그거를 그리고 제가 특히 험블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겸손. 근데 그 겸손이 네. 내가 겸손해서가 겸손을 쓰는 게 아니에요. 겸손하고 싶어요. 예, 겸손해지려고 네. 겸손을 쓰는 거지. 겸손, 내가 겸손, 강경원이 겸손해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겸손해지려고 노력 중이니까 여러분들 그걸 잘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배우네요. 네. 저희 스쿼트 몇 개 했죠? 와, 선생님 500개 네? 세울까요? 네, 좋아요. 와, 20개. 선생님 약간 예스맨이에요. 다 좋대요. 그럼 무리한 걸 요구하고 싶게. 네. 네, 오늘은 네. 저도 힘들어서 네. 500개만 하고 몇 개? 물러나도록 할게요. 네. 하나, 라스트. 됐다. 와. 박수거리 들리죠? 500개. 와, 여러분 제가 강경원 선수 스쿼트를 500개나 시켰어요. 와. 1000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와. 선생님, 다음에 한국 오시면 1000개. 아, 예. 약속. 예. 꼭 1000개 할 수 있게 하고 와야 되겠네. 네. 선생님, 앞으로도 부상 조심하시고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네. 좋은 영향을 끼쳐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뭐라 그래. 제가 저를 초대해 주신 거잖아요. 네. 추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강경원이 많이 좀 홍보 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0만 명의 버금이들이 네. 선생님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야말로 너무 영광이고 행복했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한국에 잠깐 머무시면서 계속 일하시겠지만 네네. 조금 더 이 고향의 정서 느끼시면서 네.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네. 편안하게 이따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 네,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버금이들 안녕. 하하하하